월간조선에 보면은 이제 그 87년도 12월호에 그 장군들의 기나긴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2.12 사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쓴 내용이 있죠. 언제 1987년도에.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여기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제가 오늘 저기 장군님 찾아뵌 거는 그 12.12가 예. 30년 됐습니다. 벌써. 와, 30년 됐나? 그래서 30년 됐는데 아, 그때 당시에 딱 이제 딱 30년입니다. 그 장군님 근황도 좀 요새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 문제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그거를 지금 30년 지나니까 아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런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세월이 뭐 지나니까 뭐 또 나도 이제 나이 80 올해 79인데 예. 제가 31년생인데 예, 예. 9월 13일 예. 생이시죠? 예. 그 이제 내가 뭐 그동안에 또 12.12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얻은 신병도 있고 네. 그 후에 뭐 어제 내가 또 건강관리 소홀해서 그런지 또 예.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도 없고 해서 아. 그 이제는 뭐 수술도 많이 하고 예. 이제 예, 지금 뭐 요양 겸해서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뭐 건강을 위한 뭐 요양 생활을 이제 하는 거지. 네. 하루에 한 시간 걷기 네. 운동, 일주일에 한두 번 헬스클럽 나가시고요. 뭐 간단한 그런 그 이제 근력 운동 그런 정도로 이제 내가 지내고 골프도 이제 그리고 골프도 나가십니까? 골프도 이제 그만둬 그리고 안 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또 명년 봄에 날이 따뜻해지만 뭐 그럴 땐 또 이제 뭐 골프를 다시 시작해 보든지 예. 아니까지 드라이버 때리면 한 300야드 나갑니다. 아 원래 장 타시군요. 네? 장 타세요. 아이고 예. 지난 내가 그 9월 때니까 일본 가서 가족하고 한 일주일 먹면서 골프 쳤더니 아. 한 300야드 290야드 나갈 때가 떨어졌습니다. 그 지금 연세에 그렇게 나가시면 뭐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우리 형대 중에서 내가 한 50m 아. 이제 한 100m 더 나가지. 아. 파파이브에서 이글 하실 분 했어요. 파파이브에서 이글 아니 아니지 이글 하셨어요? 이글 아니지 버디 이글. 아, 버디 이글. 그거 뭐야 아니지. 뭐 어디가는 파파이브는 내가 투원식이지. 예. 토케이. 아 투타만을 원시키세요? 그렇죠. 사모님도 어느 정도 되시겠는데요, 실력이? 저 사람은, 배운 지는 오래되지. 하면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아. 뭐 자석 잃고 이제 12.12로서 이제 서울대학 댕기더만 그 네. 자석 잃고 난 다음에 하도 그 괴로워해서 와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골프를, 뭐, 골프 치자. 골프 치는데. 아. 힘이 못 부시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예, 네, 못 부시고. 뭐, 그 뭐, 괴로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 뭐, 절로, 교회로, 뭐, 성당으로. 네. 신앙생활도 하고, 뭐, 이렇저렇게 하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음악을, 대학에서는 그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네. 그거는 뭐 손도 안 대고 어. 이 고전무용을 한 10년 전부터 6월 2일에 배워가지고는 아. 아까 사진 있었는데 저쪽으로 오겠지 단원 한 4, 50명 되는데 전통 고전무용 이제 서울시 지부장인데 네네.
그래서 뭐 일본도 가서 공연하고 수원이다 뭐 지방 공연도 들어가고 한데 그게 이제 뭐 그 아주 자기 나름으로서 그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또 오래 지나고 했으니까 뭐 옛날에 그런 그 고통도 많이 뭐 잊어먹고 또 자기 건강 관리도 되고 예예. 뭐 이제 뭐 그러면서 살죠. 그렇죠. 뭐 공연하시면 장군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구경도 하시고. 나는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로 간다 하더니 말이라 노래매로 뭐 예. 뭐 난 또 원래 그 예술적 그런 그 그런 그 취미와 소질이 없어요. 뭐 같이 안 가고 나는 네. 분명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산행도 하고 네. 그것도 이제 이 뭐 산책도 하고 헬스클럽도 네. 하고 다른 뭐 특별한 뭐 지금 뭐 그건 없이 그대로 뭐 그런 이제 건강관리 안 가면 뭐 집에서 책이나 보고 네. 이렇게 지내죠. 요새 보시는 책은 어떤 책을 보세요? 네. 요새 읽으신 책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나는 주로 이제 옛날에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짬나만 뭐 꺼냈을 때고 뭐 나와서 책을 봤지만 예. 12.12 이후에는 내가 이제 이 구태타에 대한 관련 그 서적들을 자연히 찾다 보니까 그 구태타에 대한 단행본 서적이 없어요. 전부 역사에 이제 그게 이제 가령 나폴레옹의 이제 구태타다 가면 그 이제 그 소위 그 프랑스 혁명에 관련돼서 그 공화정 때 나폴레옹이 그 이태리 방문군의 준장으로 있다가 그 이 이제 그 저 파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구태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물란해서 이제 그 네. 혁명 이후에 초기에는 그 뭐 공화제다 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다 그 중에 독재자들이 몇 생기고 하니까 네. 또 아 이래가지 않겠다 해서 그 오두 정식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섯 총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합 이제 그 소위 그 통수체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뭐, 막, 문란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런 틈을 타서, 이게 바로 이 무력이란 게 구태타로서 개입하게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 되는 건 그런 거, 뭐, 우리나라의 소위 그, 이제, 정중부 고려시대 때 그, 예. 소위 그, 무신난. 100년 정도의 그 무신정권, 그, 그, 예. 그때 뭐 나라 망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로마도 이제 그 쭉 그 지방군 그 사령관들이 자기네들 그 실력 가지고 튀어나와서 왕위를 빼고 나고 해서 이것도 이제 거의 100년간 사이도 그 저기 그 10여 명의 장군들이 정권을 교대교대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뭐 그 케사르 이후에 그 소위 그 옥탑니우스가 그 소위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러한 그 소위 그 종신 그러한 그 제정 로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아주 강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가지고 잘 해나갔으니까 그때는 뭐 가히 뭐 구태타라는 거 뭐 있을 수도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국가가 나한테는 이 구태타가 뭐 또 이렇게 그 허약할 때 이제 구태타가 딱 일어났던 거야. 네. 그래서 그러한 역사책을 내가 이제 그 주로 역사 관계는 이제 동서양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방문하고 뭐 역사를 한 거는 막 거의 지금 내가 뭐 참말 막 쭉 내가 다 그 뭐 몇 분석 훑어보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거기서 구태타에 대한 그 책을 단행본으로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드네요. 네. 아직까지 그걸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 내 나름대로 준비는
뭐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예. 단행본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쿠데타 관련 예 쿠데타 예. 관련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이 나라의 그런 시위 시위 같은 거 불행한 일이 쿠데타와 군사 정권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그 외국에서 전부 다 많이 그런 뭔가 아르헨티나도 쿠데타에서 그 모양으로 꼴이 됐지 그렇죠 예. 전부 지금 아프리카 어디에서 저놈들 말이야 저놈들도 구대가 돼가지고 전부 저 모양 저 꼴이 뭐 다 되고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큐바 카스트로라든가 예. 그래서 구대다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그 하나의 인류 역사를 그 태보시기는 하나의 아. 그러한 나쁜 그러한 소위 그 정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네네. 그걸 하나 나름대로 내가 그 내 체험과 더불어서 내가 그걸 또 나같이 이렇게 실제 그 쿠데타에 대해서 절실한 이런 것한 그 이석도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것을 체험을 해본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렇죠. 최종 선택하지만은 반란 전문들이 계획적으로 장기간 해가지고 저거 하나회라는 거다 보니까 사조주의 이제 박정희 동남의 그 후견화에서 그런 들이 그렇게 컸지만 가서 했으니까 그건 저분들은 뭐 그때 성공국으로서 뭐 희희낙낙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거로서 끝이지만 내 쪽에는 그나저나 뭐 이 구태자를 진작 진압시켜야 될 그래야 될 그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이 전부 직무유기하고 네. 그 기회주의적인 처세를 해버리고 네. 도피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 혼자만 이 고군분투 하다가 끝나기 네. 때문에 심심히 구태다에 대해서는 나 이외에는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기 전에 12.12가 나는 척독을 지나 병원에 심근경색으로 들어가서 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내가 한 일주일간 내 죽이 전에 이걸 쓴다 하면서 그걸 내가 썼는 게인데 예. 그걸 쓰신 글이 있어요? 예. 아. 12.12. 아, 예, 예. 그거지 말이야. 이거 내가 병원에서 한 일주일간 썼어요. 일주일 동안 쓰신 거예요? 기대요. 기대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까. 죽으면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야. 예. 요게 93년도에 쓰신 건데요? 93년도. 일주일간. 93년도. 몰래. 93년도. 예. 아, 근데 이거는 내가 87년도에 내가. 아, 수술했을 때. 네. 신랑 신근경색 쓰신 거는 87년도에 쓰셨단 말이죠. 그전에 신근경색 87년도에 11월 달쯤 돼서 내가 병원에 그 들어가 있으면서 네. 그게 한 10월 달쯤 됐나 네. 들어가 있으면서 수술 전에 네. 그지 뭐 한국에서는 신장 수술 제대로 못해서 뭐 자료만 남겼다고 이제 일주일간 의사 몰랐었지 의사가 뭐 사망 10%도 그 성공률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예. 그래서 그때 의사 몰랐었지 그렇지 내가 이제 그거를 의사 나가면 의사가 막 그 절대로 몸속이라는 것을 내가 막 과음을 쳐가면서 내가 그걸 써가지고 그죠 일본 한부 갖다 놓고 미국 한부 갖다 놓고 그랬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아니면 뭐 당장 나 내가 이걸 출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원고를 복사해가지고 영국의 후배한테 하나 갖다 보내고 네. 미국의 내 고동 여동생한테 하나 보내고 그래서 네. 내가 죽으면은 이걸 외국에서 발행을 해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군사정권이 종식을 할 때는 네. 다시 우리나라의 그렇죠. 역극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썼던 거지 아, 폐암 그 진단은 언제 받으셨던 거예요? 작년에? 폐암은 작년에 내가 신체 검사가 6월달에 하니까 역사상에 뭐 조금 이상했다 그래서 그래서 CT 찾으려 하니까 그 폐암 초기가 나와서 초기가 나와서 그 작년 폐를 좀 절제하셨어요? 그 작년 8월달에 7월 말인가
그 상무에 그 한 3분의 1을 절제하고. 아. 그러고 뭐, 뭐 특별한 치료도 안 하고. 그죠, 뭐, 중간 운동하고 지내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어요. 뭐,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어, 예. 그리고 한 5년만 두고 봐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아. 그래서 내가 뭐. 그래도 건강검진에서 다 잡힌 게 다행이네. 폐암 때문에는 내가 뭐 못하는 게 없지. 내가 뭐 하고 싶은. 운동 다 하시고. 운동도 하고. 아. 아. 근데 뭐 지금 그 12.12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12.12 쿠데타의 주도 세력들은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 없이 그게 이제 그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주장을 지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권력 공백기에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있었죠. 장군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근본 그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요. 아. 왜냐, 쿠데타에서 집권하는 사람은 네. 반드시 그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또 다른 새로운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예. 자기 자신이 그 무너진다. 그 무너지게 돼 있죠, 정권이.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 자신이 그 당한다 네, 예.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쿠데타에 의해서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철저한 군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네. 수병사법이 다르게 있다는 거죠. 네. 철저한 군을 장악하고 두 번째는 정보기관을 다양화해서 네. 한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기관만 그건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네. 여러 정보기관을 도와가지고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걸 종합 취합해서 이제 네. 소위 그 정보의 광역화를 네. 다양화 광역화하는 강한 정보 조직을 또 이제 가는다 이거죠. 네.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또 이 자기의 친위 조직을 군이 부대와 친위 조직을 이걸 이제 정군 관계 친위 조직을 강화한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영남 중심에 뭐 인사가 뭐다 김대중이 뭐 떠들어내리고 그런 게 바로 그 인사 정책의 소위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지적된 게 바로 네. 그죠 전부 다 그 영남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참모총장이든 뭐 실권자는 전부 서종철이 노대에 그렇게 그렇죠. 쭉 가서 썼단 말이야.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조직. 네. 사조직을 갖는 거는 특히 연속성이 있는 수직적 사조직. 네. 수평적 사조직은 이것은 저끼리 내세력 같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저끼리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결속력이 없다 이거야. 네. 그 5.16 군사 쿠데타를 했을 적에 초기에 그 주도 세력은 오기생이 선임자이기 때문에 오기생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거지. 네. 파기생이 수는 더 많고 김종필이 이하 더, 또 이게 더 가세를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가만 안 있단 말이야. 네. 그 오기생이 좀 커 나가니까 노직에 점점 잡아 나가니까 박 대통령의 파기생을 은근히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경쟁을 시켜 오기생을 이렇게 쑥 물렸단 말이야. 그렇죠. 파기생이 이것들도 뭐 막 올라가니까 말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슬슬 올라가던 전두환 이 노태우 육사 4년제 예. 이 사조직 이것을 이제
구경해가면서 키워왔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이제 12.12 근원이 되었는데, 네. 그 막 원인은 역시 그게 또 이상한 인연이 있는 거지. 5.16 하자마자 해병대 일개단 끌고 육안구에서 서울로 들어오긴 들었지만은 육군본부장관이 자는 데가 권무가 되고 너 최고의 의장이란 말이야. 강압적으로 시키는데 장도연이는 처음에는 이따가 안 하려고 그러더라도 무인하니까 할 수 없이 최고의 의장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는 행실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일군 사령관 이한인 장군이다 이런 사람들이 육군단장 여저 김웅수 장군이다 이란과 군단장 군사령관들이 말이야 이놈의 자식 박정희 결국 뺄게이가 뺄게이 말이야 이놈 말이야 지구를 어디 남 못 주는구나 무슨 대우 있으니까 다 대답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바로 사관학교 강영훈 교장한테 빨리 사관학교 생도들 이때 말이야 그 5.16지지 예. 한번 그제 시기라 그러면 그렇죠. 국민에게 굉장히 안도를 줄 것이다 네. 강영훈이 너 사관학교 생도를 갖다 그런 데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두환 이 새끼가 그 소리를 얻어서 그런 거를 듣고 사관학교 또 학생들이랑은 이건 또 뭐 좀 저기 반항 의식이기 때문에 학생 운동하는 게 아니고 육사생들도 그런 데는 우찔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웅성웅성한 거 이것을 이용해서 전두환이라는 놈은 저 바깥에 어디 있던 놈이 박 대통령 일면식도 없는 새끼가 최고에 쫓아 가서 손정기가 그걸 지금 이제 부관하고 있으니까 손정기 동생 보고 내가 저기 그 최고의 의장과 한테 만나서 내가 이 선배로서의 우리 그 후배들 생도들 내가 5.16지지 시위를 하면 내가 시도해 보겠다. 내가 그거니 할 테니까 좀 날 좀 대통령 면담 좀 시켜달라 최고의 의장. 손남기가 바로 이 얘기 했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라. 그래 이제 일마가 들어와서 지가 이 후배들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야 이거 참말이야 진짜 이 가뭄에 이제 뭐저저저저저 담비보다 더한 거지. 그렇죠. 뭐 자랑하시지만 해봐 그랬더니 이게 막 쫙 이렇게 이제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쏙 해서 교장 그저 명령 없이 끌고 서울시가 행진을 시가 행진을 했단 말이야. 네. 이건 방배스콘에다가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강영훈이 교장 바로 잡아버리고 네. 그러고 육군단장 김웅수 강영훈이 이제 매제지간이단 말이야. 네. 꼭 잡아버리고 네. 일군 사령부의 8기생들 그 이제 또 그 5.16의 주도자들 그 심미섭이라든가 네. 이러한 대령들 중령들이 일군 사령관 공간에 가서 밤에 자는 데 가서 총 들이대고 예시장군 합체가 서울로 와 버렸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막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 이런 말이야 넌 내가 비거라 그 이제 최고의 이제 뭐 민정비서나 뭐 비서를 해가지고 계속 박대희 대통령 주변에 돌아다니다 그다음 수도경비사령부 창설을 지 거기에 대대장으로 이제 하다가 그다음에 이 장군들이 하는 이 공수 일공수단장을 전두환이 갖다가 공수단장을 시키고 또 이걸 또 이제 청와대 경호실 차장 보고를 시키다 그다음에 이걸 또 이제 1사단장에 보내다가 사단장 보통 한 2년 3년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바로 79년도 3월달에 막 2월달에 이 저게 그 봉안사령관 시작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12.12 날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 전두환이가 완전히 자기가 양성했던 하나의 애들을 수도경비사령부를 위시해서 보안사령부, 특전사령부, 그 다음에 뭐 이 저게 요 수도권 부대 요지가 전부 하나의 애들 다 연말을
하나회가 보통 육군대회 때부터 선발이 된대. 아. 이전에 육군소장 보안사령관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일부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요 수도권에 있는 이 핵심 멤버들인데 내가 그 12.6이 나고 11월 16일 날 내가 수도경비사령관을 갔는데 24일 만에 12.12가 났는데 네. 가보니까 중대장급 이상은 거의가 하나인 것 같더라고. 아, 그걸 어떻게 저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파악을 해보시니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대부분 인사 파악을 해야지. 지휘관은. 네. 아. 해보니까. 사조직 파악이 됩니까? 왜? 사조직인데? 하나의 명단을 이렇게. 근데 다른 하나, 비하나의 육사부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보고 말이야. 너 이제 이 조사해봐라. 네. 캐드니 내밑에 작전참모 박동원 이거 등 것도 비하나였단 말이야. 네. 하나 해봐라 하니까. 인들이 즉각 파악한 거지. 아. 육사에서 일격이 한 200 내지 250명 나오는데, 예. 하나에가 7, 8명, 10명 내외니까, 누구도 하는 거 딱지기거든. 아, 금방 섞어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한테 신임을 맡기시니까 이놈이, 그 다음에 이놈이 욕심이, 대통령을 이제 이거, 아주, 종신토록, 예.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겠습니다. 저들이. 네. 그래서 지가 네. 믿을 만한 장군, 장교들로 하여금, 후배들로 하여금, 네.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사조직을, 그, 친위, 뭐, 사조직을 해서 친위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최고의 비서실장인 윤재룡 네. 장군하고, 그 다음에 이 깡패, 이거, 정실장 박종규한테 시켜서, 네. 너희들이 막, 그, 전두환이 뭐 하겠다는 거 도와줘라 하니까 말이야. 전두환이가 이 무소불위로서, 이제 그 다음에, 지 밑에 이제 각 11기에도 이제 그 한 대여섯 명, 네. 12기 또 이제 뭐 7, 8명, 네. 13기, 이렇게 14기,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그 밑에다 총무도 두고 뭐도 두고 해가지고, 각기가 대의주름 올라오는 거 봐가면서 좀 체력도 좋고 네. 육사 성적도 좀 괜찮고 네. 충성심도 좀 가하고 네. 쓸모있는 장교를 7, 8명 골라가지고 하나회로 그렇게 해서 전두환한테 신고를 시킨단 말이야. 네. 가입식도 있답니다. 가입식이지. 네. 아, 세레모니도 안 돼요. 그리고 전두환이 그러더만 그 다음부터는 전두환이가 이 수도권에 있었고 박정규, 윤필조의 말이 그 당시에 무소불위지. 그렇죠. 아 저기 서동철이가 그 삼각대 참모총장 국방장관 하면서 1월 1일 날 필동의 윤필조한테 소장한테 세배하러 간다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극인데 예. 그 강산장군 윤필조 그 저기 그 소위 그저저이 유구라기 대통령식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통령사건에서 자료에 대해서 자료에 그 조사할지에 바로 예.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예. 그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예. 그 국방장관이 맞습니다. 그 세배하러 간다고. 네. 그래 이제 이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얘들 우선 전부 수도권에 최고회의 그 다음엔 청와대로 되면 청와대 네. 그 다음에 보안사 아하. 수경사 안기고 특전사 이러한 요직부대에다가 전부 중대장급부터 뭐 부대대장 대대장 전부 이름 일색으로 가다가 싹 가다 또 싸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방패사단이라고 있어 예. 34단 의정부에 있는 26사단 예. 현재 있는 수도 기계사단 예. 기계사단들 김진영이 같은 놈은 그 기계사단 그런 사단장이 했단 말이야. 네. 그 양평에 있는 이제 24단. 그 박중도의 그 당시 사단장이 했단 말이야. 아, 그게 이제 수경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4단. 그렇지. 예. 그것들 전부 그런 데가 배치하지. 이만큼 동해안이다. 저 뭐 춘천 북방에 뭐. 네. 그런데 이군나이다. 이런 데는 발도 안 붙인 놈들이야. 그렇지. 네. 수도권에 사람 뱅뱅뱅 돌고 대통령 주변에는 돌고 전두환은 이것은 더구나 청와대는 무상 출입이고 하기 때문에 최고의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해서 자기가 보안사령관 할 때까지 박 대통령 시해 직전까지 한 20여년간의 박정희 통치 기간에 어떻게 군사 통치를 해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측면에서 네. 정치 수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중에 정치 군인이고 정치 군인 중에 정치 군인. 네. 이거야. 이게 군 일반 군인으로서 군사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는 놈이지.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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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아주 무식하군요. 거기는 완전 무식한데 전술에는 무식한데 이 정치에 대해서는 이놈이 말이야. 솔직히 뭐 학계 총장이다 뭐이다 전두환이 안 거치면 말이야 뭐 학교에 뭐 정원도 넓힐 수도 없고 뭐 동북 재정도 탈 수도 없고 네. 그럴 정도의 전두환이가 무소불인데 네. 이러니까 이놈들이 그 하나의 그 자기 그 후배들 그 11기서부터 36기까지 그렇죠. 15회기를 240명을 양성을 했으니까 이게 11기만 전부 240명 이거 아무 힘이 없어요. 저끼리 막 경쟁하고 경쟁하니까. 이거 밑에가 없으니까 이거 감자뿌리대로 밑에 저 중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하면서 쫙 올라가는 게 이게 수도권에 쫙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들지만 수도권에 전 부대가 바짝 들려 올라가는 거야. 이런 조직을 이 불행하게 전두환이가 그때까지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그때 이미 완성을 조직을 완성을 했죠. 조직 완성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사조직 하나를 인정한 셈이 됐군요. 후견을 했지. 후견을 후견네. 후견을 인정을 받아서 후견을 했군요. 직접 대부를 김필로의 그다음에 박종기 시키고 그다음에 소위 그 친 윤필용, 이렇게, 군인이, 소위, 그, 이제, 11기 이상은 하나는 아니고, 하나의 후견인들인데, 그게 뭐, 유학생, 김진구, 8기생에 뭐, 쭉, 뭐, 9기생 뭐, 가면서, 또, 황영시, 뭐, 일마디, 차기의, 이것들이 옛날에 박 대통령을 모셨거나, 박 대통령의 주변에 있거나, 이런 놈들이 윤필용을 쟁점을 해가지고, 11기 그때 이상의 이것들은 하나의 저거 출세도 이해하고 하나의 애들 후견되고 저거 사단장 안쪽에 하나의 애들 하면서 딱 전두환에게 연락이 가면 그럼 제일 여기가 다 준다 이거야. 작은 자모 감사 준다면 줘. 그렇지. 이거 이놈들이 승승장구 안 할 수가 없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대 가장 요직이야. 진급은 이게 원래 4년마다 진급이 되는 게 인사 규정인데 각 대급마다 이놈들은 인사법을 무시하고 인사법에도 없는 참모총장한테 압력을 내서 김경원 때야 압력을 내서 육군 인사 규정으로서 육군 인사 규정으로서 특별 진급 제도를 한 거 이것을 만들었어요. 법에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사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와. 초법적인 인사 규정을 만들어서 2년마다 자꾸 진급을 시키는 기라. 그래서 내가 6.25 사변 나고 3만 명이 사관학교 없어지시니까, 그 종합학교, 그 다음에 각종 현지인간, 호군 출신, 바위군 출신, 이렇게 해서 6.25 전쟁 때 소위 이제 인간 돼가지고 거기서 그거 쭉 6.25를 놔두면 나도 대의세 중대장으로서 이제 그 휴전이 되었는데 6.25 전쟁 기간에 인간 된 3만 명 갇혀온 장교 가운데서 내가 신재성이하고 나도 둘이 제일 먼저 준장이 되고 신누구요? 신재성 장군이야. 신재성 장군. 소장은 내가 제일 먼저 됐다 이거야. 장군님이 다 1차 진급하셨죠? 난 처음 1차지. 근데 난 전반이고. 근데 내가 그랬는데, 쭉 했는데, 전두환 이 자식이 말이야, 뭐 얼마나 빨리 따라왔는지. 내가 장군 되니까 2년 후에 장군이 되더라고. 나보다도 5년 후배인데, 내가 50년 인간인데, 이거 55년도 인간이거든. 얼마나 빨리 따라왔는지.
내가 자문대회가 2년후에 자문대더라고. 내가 소장대회가 바로 그 다음에 1년 뒤에 소장이 되더라고. 그러더니 난 사단장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은 사단장보다도 더 상격인 1년도 안 돼서 이거는 보안관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난 사단장은 또 거기서도 더 마치고 이제 나와서 육군본부에서 바로 그 수도경비사령관이나 이렇게 전두환의 동급 부대에 못 가고 육군본부 참모부 차장을 한 1년 하다가 신의십이 직전에 전두환의 동격인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그 배트 갔다 이거야. 그러니 이 박정희가 얼마만큼 이 사람들을 키웠고 이런 데서 이런 사조직이란 게 이게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거기다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12.12의 그 막 원인 중에 그 하나가 이제 사조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12.12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원인은 첫째, 내가 이제 입을 적어 놨어. 첫째, 청와대 동맹과 노동의 장관한테 있단 말이야. 왜 그랬는데, 이거 잘 알겠지만, 칠레 아엔데 대통령은 발랑군에게 바로 자기가 기강 단총을 가지고 맞서서 인근 쓴물을 하지 못하게 해서 발랑군이 딸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꾸면서 사살이 되었단 말이야. 아, 예. 그 다음에 이 스페인의 후안 칼로스 국왕도 발랑군이 막 군을 쳐들어오니까 딱 그 공 앞에 나가서 말이야, 인도에 날 죽이라. 바로 부수상 겸 국방장관이 말이야, 바로 그 반란군 앞에 나서서 말이야, 야 이놈들 너를 쓰러지지 못해 막 이제 불호령을 내리니까 반란군이 그 국방장관 기세를리가지고 말이야. 전부 고개 숙이고 140명의 반란군이 고개 쳐들었더니 물러갔다 이거야. 그래서 그 반란이 진압이 되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 도양에도 이제 이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캄보디아라고 75년도에 그 4월달에 아마 그 공산화 됐을 때 금요일 이제 프놈펜에 공산군이 막 시가전에 쳐들어서, 이제 시가전에서 격파날 파인데, 미국 대사관에서 적어 내면서 헬리콥터 한 대를, 마타크 수상한테 보내줬단 말이야. 수상님, 빨리 긴급 피난하시오. 이제 상황을 더 이상 유지 못하겠습니다. 그 마타크가 편지를 써서 헬리콥터에 보냈단 말이야. 그 편지는 뭐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을 버리고 내 혼자 살겠다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과 더불어서 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난 이 순간 무척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당신네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도 내가 믿었던 것이 지금 와서 얼마나 내 마음을 예차롭게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당신네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글을 써서 헬포터에 보냈단 말이야. 미국분들이 그거 보고 가슴 뛰고만 했겠어. 그렇죠. 그러자마자 바로 그 시가 전에 벌려서 체포되어서 바로 처형되었단 말이야. 캄보디아 뭐 경제적으로 못 살고 뭐 어떻고 뭐 우리가 무시하고 어떻고 캄보디아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 한국의 최규하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은 어떻냐 이거야. 우리나라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에게 선사하는 게 있어요.
그 선사문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국법 질서를 몰락해 하는 것을 이걸 바로잡는다. 다시 말하자면 헌장 문란을 바로잡는다. 이건 방할란 거지. 내란을 지나간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정부의 안정질서와 정권을 뒤집어엎는 것을 막는 게 대통령의 최대 책임이고 네. 그게 바로 내란이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외화 국가를 보유하고 네. 외침으로부터 그렇죠.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내가 이 보호할 책임이 있다. 네네. 그리고 나는 나라를 통일하고 네.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또한 나라의 민족 문화 창달을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사한다 네. 합니다. 네. 이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무야. 최소한 이거 완전히 저버리고 뭐 어쩌냐. 그러나 저기 통일공간이죠. 네. 그 저기 당시에 통일공간에 가서 총장공간에 가서 물어보도록 당해가 잡아갔단 말이야. 네. 그리고 시내 여기 대해서 여기서도 총알이 먼저 들리는데 저기 와서 이 무슨 종소리 알아봐라 이랬던 거야. 6시에 이 국방장관이 들어와서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이 국군 결제상의 통수계통도 무시된 것이지. 네. 전두환이가 지원자들하고 모를 텐데 황영시 유학생 사교의 삼성장군 세놈에다가 그러다가 배분택이 별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그놈 새끼 그 박이도 그 일본까지 네. 준장까지 준장 두 놈까지 데리고 무장을 해서 대통령한테 들어가가지고 네. 정승화가 김재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네. 이걸 수사해야 되겠다 연행을 했는데 네. 이 여기에 대한 사후 제가 해주세요. 네. 아, 그때 사후제가라고 얘기 안 하고 결제해달라고 그랬죠. 결제해달라. 네. 그러니까 체결하는 이건 말이야. 어디 뭐 외무장관이나 하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요식 절차에 의해서 국방장관의 제가 후에 네. 내가 하겠다. 그렇죠. 이런 요식 절차까지 있단 말이야. 하나 그거 딱 보면 이런 물리 들어오고 하면 국방장관 전화하면 소외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면 그럼 대본에 이거는 반란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러면 대본 여기가 아예 대통령이라든가 말이야. 네. 아 이런 사람들 내가 불어를 치고 야 이놈들 너희 이 무슨 모험한 짓이야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말이야. 이놈들 말이야. 너희들이 네. 함부로 막 불어내야 무슨 이씨만 장관한테 그러냐 얘기지. 네. 너희 이놈 말이야. 쩡을 나가니 못해. 네. 불어를 내야 된단 말이야. 네. 그거 안 하고 말이야. 이거 죽을까 싶어서 그 전에 뚜끼인 말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마들이 쫄가대도 쫄가대도 아니 돌아갔다 이거야. 노무현 장관 잡으러 갔죠 이제. 그러면 네. 대통령은 즉각 이 반란이라는 거 하면 인지가 되었으니까 네. 참모차장한테 전화를 걸든지 네. 국방차관한테 전화를 걸든지 안 그러면 편지를 서서 보내든지 해서 네. 딱 네 마디만 하면 돼. 이 군사 반란을 즉각 진압하라. 대통령 명령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지 네. 복잡한 게 아니라 말이야. 아하. 이 반란을 진압하라. 이 말라 네 글자만 하면 되는 게인데 이걸 끝까지 그날 6시부터 전두환이가 들어온 6시부터 시작해서 노재가 삼천동 공간에서 그 육법으로 갔다가 육법으로 벗고 가서 그저 전두환이 그 인질이 돼가지고 청와대 거의 3시 반, 4시가 사이 돼서 새벽에 가서 그때 이제 노재가 전두환 시킨 대로 정승화로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결제해 주십시오.
그 자신들 자꾸 대통령 책임 다 했다. 이거는 대통령은 분명한 기회주의적인 말이야. 자기의 소위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정부안 못하고 고소하지 같이 했단 말이야. 저기야 대통령까지. 저기야 대통령 국방장은 다 고소를 했단 말이야. 이놈은 새끼들이 말이야. 김영삼 정부에서도 이건 또 저거 정치적인 대대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건 들고 빼더라고. 빼버리고 오히려 노대야이 말이야. 최근에는 뺀데 증인으로만 이제 채택하도록 만들었는데 법원에서. 최근에는 끝까지 증인으로 나가다가 나갔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높고 강한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약한 자에게는 적용이 되느냐. 그 다음에 최대한 또 그렇다 하자. 노대에 갖는 건 말이야. 이거는 소위 그 내부 외환에 대한 국가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보좌 우선순위 아닙니까? 보좌 우선순위 네. 제1인의 그 장관이다 말이야. 네, 그렇죠. 이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그날 그 상황이 하면 정상공관에서 이 총소리가 뚝뚝 났단 말이야.